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절대로 물에 씻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9가지.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계란. 계란 표면에는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침범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큐티클이 있습니다. 물로 씻으면 이 큐티클이 파괴되어 오염물질이 내부로 흡수됩니다. 마트에서 구매한 달걀은 충분히 세척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안 씻어도 된다고 하네요. 좋은 팁이네요. 네, 저는 근데 항상 씻었던 것 같아요, 좀. 두 번째, 버섯. 버섯은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 물에 담그거나 씻어낼 경우 특유의 탄력을 잃어 쫄깃함이 없어집니다. 겉표면에 항암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는데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. 버섯에 만약에 이물질이 묻었다 하는 경우에는 키친타올로 가볍게 닦아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물로 씻으면 안 되죠. 세 번째, 냉동 블루베리. 블루베리의 대표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물을 만나면 줄어들게 됩니다. 물에 씻게 되면 이 성분이 줄어들어 항산화 효능이 떨어집니다. 참고로 수확한 블루베리를 냉동을 하면 안토시아닌 농도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. 좋은 팁이네요. 네. 네 번째, 브로콜리. 흐르는 물은 얇은 기름막으로 인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습니다. 브로콜리가 담길만한 그릇에 물을 받은 후 꽃봉오리가 바닥으로 향하도록 해서 10분 이상 담그는 게 좋습니다. 다섯 번째, 육류. 조리 전 물에 씻는 건 세균들을 제거하기는 커녕 육류에 기생하는 박테리아 균들이 싱크대나 주변 용기에 퍼지게 됩니다. 육류는 씻지 않고 바로 조리하는 것이 좋고 손으로 만졌다면 손을 재빨리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생닭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있으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여섯 번째, 파스타 면. 파스타 면 겉에 보면 하얀 가루가 묻혀져 있는데 이것이 녹말입니다. 물에 씻을 경우 소스가 잘 흡수되게 만든 녹말 성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조리 시 소스가 잘 흡수되지 않아 파스타의 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일곱 번째, 포도. 포도는 물에 닿게 되면 빨리 물러지고 쉽게 상합니다. 때문에 포도를 먹을 땐 바로 먹기 전 한번 씻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. 그렇다고 포도를 또 너무 많이 씻으면 당분이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 여덟 번째, 씻어 나온 샐러드. 오히려 싱크대에 있던 박테리아균이 샐러드에 묻을 수 있습니다. 이 샐러드, 씻어 나온 샐러드는 한번 씻어졌기 때문에 굳이 또 안 씻어도 된다고 바로 먹어도 되겠네요. 네네네. 아홉 번째, 상추.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이나 이물질이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상추는 그릇에 물을 받고 손으로 세척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오늘은 절대로 물에 씻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영상을 찍기 전에는 몰랐는데 네. 이제 알았으니까 꼭 실천을 하겠습니다. 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